우리는 전도
Thank you.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 시간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시는 그 말씀 또한 은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내용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아버지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늘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미지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도와주고 아버지 전도가 300목장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비 잔액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속에서 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엔센터 씨앗부 새싹부 나무부 열매부가 말씀과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우리 하늘꾼 교회 또한 나아가 세계 속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에듀센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금요일 강원 기도원에 가십니다. 집회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담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또 은혜가 충만하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믿어요. 그냥 여러분 참 답답하게 교육받다 왔다 갔다 하고 다 느껴 뭐가 있어. 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달라졌어요? 응? 나이만 들었지? 나이만은 나이값 하고 괜찮아 근데 또. 나이값도 못하니까 문제지. 잘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쌍해져. 사람이 언젠간 죽는데 나도 요새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가서 나가 턱을 봐요. 응? 여러분은 뭐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서 막 얼른 막 당장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갈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죄송한데 말씀에 비춰볼 때 교회를 어떻게 나오는 건 뭘 때문일까? 나 어떻게 궁금해. 하나의 이유는 하라고 했어. 내가 뭐 때문에? 변화가 올 테니까. 언젠가는 또 성령께서 불쌍히 보시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지. 나 여러분들 보면 답답해. 오늘 또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네? 믿으면 무슨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 이러는 것도 없고 또 날마다 모습 그대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그때뿐이고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마귀들이 하는 짓까지 살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배운 건지 난 모르겠는데 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바꿔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이셔요. 네.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러나 관할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을 때까지는 능력 발휘를 못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능력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난 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쉽게 말하면 변화된 후에. 실제 마귀와 싸우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 아무것도 얻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 노력을 해서 말씀을 들려고 애를 쓰고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섰어요. 자, 섰는데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네가 아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자, 그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 그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안, 물이 안 움직이면 홍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 죽는 거 죽고 기다리는 분들아 뒤에는 누가 오는데 쇼도를 해요. 쇼도를 그래서 급하니까 기도한 거 아니오.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잡혀가면 난 뭐 해야 돼 또 그럼 죽게 아니면 살게 잡혀가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라지 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홍해가. 근데 변화는 단 한 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세 백성 건너가게 해야 돼.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갈라져야 될 거 아니야. 바다가 갈라 육지가 시다되면 갈라지는 것 밖에 없잖아. 근데 그 발라지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 네가 가져온 지팡이. 무슨 지팡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무슨 능력의 지팡이였어.
들은 풀을 가지고 날마다 살라고. 지팡이를 들어주고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표다. 그 등파 하나님 함께하는 증표를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기만 해도 안 돼. 내밀어야 돼. 갈라지든 안 갈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아주 쉽게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거 가서 서기도 두렵죠. 왜? 잘못하면 누구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오면 그만이야. 또 가서 종살이 하면 돼. 근데 누구는 죽어? 모세는 죽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요? 그게 나요.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세가 다른 사람은 나야. 여러분 매일같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예? 세상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살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믿자는 남편한테, 믿자는 자식 앞에, 믿자는 아내 앞에, 믿자는 친척들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매일같이 보여줘야 돼. 자신 있어요? 내가 남편 그잖아.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돈은 누가 벌어도 좋은데. 내가 벌어도 좋은데. 얼마 치는 거예요? 아니 돈까지 이렇게 부족하고 얼마나 벌고 죽는다고? 얼마 돈 쓰고 죽는다고? 고생 꼭 50년 하고 그까지도 몇십 년 동안 돈 벌어 써서 얼마 쓰려고 그래? 지금부터 죽어요. 지금부터 믿고 잘 믿어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 그 생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이 이해 못해. 이해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닌지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어떻게 알아? 예? 네? 서서 나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믿음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가. 근데 그 언제가 적당히 여러분 그냥 뭐 아니면 말고 뭐 하다가 무슨 뭐 남편하고 어떻게 이혼을 해야. 그러니까 돈이 좋으니까 돈 가지고 살다가 끝날 건데 그 가요. 간단히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은 다 된 거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만 아멘. 이해 가셔요? 정말 가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히 헛되게만 인생 살다 보면서 그것이 전체 인양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12명이 가서 동탈 먹고 왔어요. 10명이 야말로 다 안 된대. 가봐야 친대. 우리랑 상대가 안 된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대. 자,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또 백성들이 또 원망병이 나와. 돌아가자. 왜 저 모세 죽이고 가자. 어? 근데 그 앞에 누가 서요? 믿음의 사람이 쓰는 거야. 어? 맞다, 제들 말도 틀린 거 아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는 정말 우리가 메고 오지 않았냐, 이것도 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돈을 받아 죽어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뭐가 겁이 나서 그래?
아, 뭐가 두려워서 그래? 금성에서 믿는다는 말을 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장 믿음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가 올 것 같아? 예? 아, 너는 막 열 명도 다 이랬는데 너 니도 둘만 그랬나 임마? 그니까 어떻게 했어? 돈을 들고. 에? 그게 믿는 자예요. 무슨 돈 때문에, 무슨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먹고 살것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놀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게 보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놀게 하시는가? 하나님 굶게 하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가? 아니면 못 하시는가? 그거 보는 게 믿음이요. 딸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개구리나. 말만 그런 거지. 하나님 꽃이라고 말하는 11조 한번 제대로 들어봤어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려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 또 문질 얘기한다. 밴댕이에서 좀 긁어내요. 또 고래속 좀 대봐. 사람이 말이오. 사는 거 왜 이렇게 살아? 응?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갈 건데 뭐든지 그냥 비빔과에 꽈배기 맛있는 저기 있어. 경성 꽈배기라고. 답답하네. 그래봐 여러분만 손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인생 그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어떤 믿음 생활 합니까? 할 이유도 없지. 아 지금 살다 가지 뭐로 교회 나와 이렇게 와서 또 어쩌는 게 뭐 나머지 좀 처음엔 또 몇 년 동안 믿다 보니까 또 무슨 집사를 준대야. 집을 산다는 게 아니라 집사를 준대야. 괜히 또 눈치 보려고 또 어? 3만 원 하던 거 5만 원 해야 되고 5만 원 하던 거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권사를 준대 또. 아이고 10만 원 하던 거 15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왜 인생을? 에? 왜 남의 눈치 보고 살아?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 내 믿는다고 했지 누구 믿는데요? 내가 드리는 거지 누구한테 드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가 안 그런데 살아보면 할 거 아니요? 진짜로 드리고 거짓말 섞이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보태가지고 내 뜻대로 큰 믿음도 아니고 개불도 아니고 개불은 사람이나 먹지. 그런 인생 살아가 절대 살아면 안 돼요. 그 인생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고 여러분이 죄인이야. 죄인. 그러면서 무슨 천국 가려고 그래. 그렇게 가기지 않은 목사들은 다 가짜들이고 아시도 가키면 될 거 아니요? 응? 그럼 온전한 믿음이 되고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바이세인이나 종교자들한테 만든 유대인같이 만들면 되겠어요. 잘. 오, 잘 가고요. 죽을 때 자기를 주고.
고생 뭐 죽지 말고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말은 2, 3일 정도 안고 가라고 그냥 그처럼 그냥 팩팩 나르고 그물 쩔쩔 매고 살다가 죽으면서 그 뭐 날뛴 뭐가 있어. 남한테 아무 제대로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아, 교회에서도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담임, 최소한 담임 목사한테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담임 목사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만. 자, 이해하셨어요? 네. 갑시다. 예수 성적. 자, 어떻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받고 있잖아. 그들은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앙이라고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증거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도 우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인인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잘 들어.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변화가 없는 마귀 새끼의 방법이야.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가 거두지 못하고 믿음으로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 하느냐? 간단한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들이 우리 다 현수막 써고 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말이 뭐가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냐?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했잖아요. 웬 못된 성격까지 고집만 세워 이 교회가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지 않는 한은 끝난 거 아니요. 그 비참을 계속 봐야 돼. 그러면서도 못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 인생 막 사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 그들 있잖아. 종교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평을 안 가져와. 평화를 싫어해. 여러분 잘 들어. 아니 옛날까지 살아서 여러분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 교회가. 그거 빨리 고쳐야죠. 변화를 빨리 가져와야지. 옛날 모습 그대로. 내가 본 지 18년 됐는데 18년 된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뭐 하는 거예요? 성민이래. 자기들이 뭐예요? 선민이래. 택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래. 자기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 있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다고. 근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 요한복음 강에. 마가복음 강에 들었고.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죠. 자기들은 맘수잖아요. 옛날에 어땠나? 옛날에 그 말씀은 잘 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살아요? 창피한지도 몰라. 창피한 줄 알아요, 그렇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고집을 세우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 뭐예요? 율법, 그리고 예배 방식,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 불의가 가득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욕구 오니까 어떻게 하셨어? 뒤엎 보셨어. 근데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데 자기들 고집을 씌우는 거예요. 아, 그 뭐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그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어요? 시작. 아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잖아요. 자기들이 위치가 흔들리니까. 그 얘기 오니까는 무슨 뭐 목사가 무슨 이교의 주인이냐. 아, 이교의 주인이 왜 목사가 돼야 돼? 난 그만 그것도 웃기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아이고, 장로들이 꼴라꼴라야. 뭐 이런 장로들이 있나.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이게 못된이라고 앉아있고. 그게 뭐 장로예요? 잘들 들어요. 정말 난 마지막 시간에 피는 흘리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안정되게 그 일도 가면 되는데, 죄짓고 말든 우리가 천국 가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하냐고. 나는 그렇게 삶을 가지고 다른 목사가 아니야. 예수님은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요? 미쳤어요. 왜? 왜 지쳤다고? 반발이 일어났던,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요새 목사들이 다 저런 거예요. 아니면 더 목사님들이 너무 해요.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도 바로 우리 이기원 선교사가 들어왔다 갔어. 목사님, 제가 지금 수요예배 초청받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떠나서 준비해서 떠나야 했는데 또 오후에도 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내일 떠나야 되지? 그랬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목사님 그래서 그래 잘 건강하게 오케이 하고 그래서 갈 때는 기도해 주고 이제 용돈 조금 주고 했더니 목사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은 목사님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 우리 교회 사정이 그런 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가는데 다섯 식구잖아요. 근데 얘들이 다 개개인마다 그 나라 가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비자를 날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 근데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2년, 3년짜리로 이제 바꾸려고.
그런 건 얼마가 되느냐, 한 사람당. 그래서 다섯 명 하다 보니까 120만원씩,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나라에다 바치는 거예요. 들어가라에다. 비자, 도장 하나 받으려고. 근데 하나는 목사님 고맙다고 해서 뭐가 고마운데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에 감동해 주시니까 다 해결돼서 가서 이번에 또 가서 신청하게 됐다고. 그게 목회야. 더 배워야지. 어? 그렇게 살아. 그거 감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아. 돈을 줬으면 감사. 그런 말 하지 말아. 하나님을 더 찾아. 하나님께 맡기고 가.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더 걱정하지 말고. 왜? 돈 없으면 배짱을 치고 가서 사는 거지. 하나님 믿고. 뭐가 두려워서 그래? 그걸 못할 만은 그만둬. 일찍도 그만둬. 여러분 인생은 간단해요. 목회자들은 목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얼렁뚱땅 뭐 살아가면 뭐 되겠지. 부모가 뭐 집 한 채 있으니까 그거 갖다 울고 먹으면 되겠지. 무슨 부모가 건강하니까 뭐 그럼 되겠지. 되겠지. 찌. 찌 하다가 진짜 찌에 물려.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자식들한테 뭘 남겨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살고만 가세요.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께 많이 신고 살고. 왜? 내 집은 여기 집이 아니니까. 여기 집은 언제든지 내 분배가 바뀌어. 바뀔까 안 바뀔까? 네? 언젠간 다 바뀌어. 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만 내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하나님께 주신 것 맡아서 살다 가는 거야. 그 다음 일은 뭘로? 여러분 죽었는데 뭘 여러분 자식으로 하지 따져? 아,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그건 귀신이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하게 살다가 제대로 한 번도 싸치도 못하고 살다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다시 누가 읽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자, 땅에 있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창막집이야. 여러분 없잖아. 내 것이 없다 이 말이오. 이 땅에는 모든 집은 장막에 불과한 거야. 주님 모습은 모든 게 끝나. 불바다가 되고 말어. 북한이 불바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내려 하늘로부터.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져요? 하늘에서 지으신 집.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있어. 하늘에 가면 거기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예? 그게 영원한 거야. 그 집이 진짜 집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장막은 텐트고 이 땅의 집은 텐트야. 홀다가 치면 고만이야. 내 거 되지도 않아. 가져가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야. 이 영원한 집이야. 하우스예요. 영원한을 보면.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 안다. 네. 알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뼈 빠지게 이래서 본보도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근데 그 가짜로 드려? 하나님 소비물 드려? 그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요.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럼 11조 드리느냐? 우리 공력이 거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력을 따라 집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야. 네? 내 손으로 지은 집이야. 여기는 내 손으로 소구해서 내가 계약서 속을 가지고 집을 사지만 거긴 내 집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럼 그걸 계속 꼬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빨리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들여나가서 뭐 헐벗고 살아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집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살 동안만 내 집이야. 아 그럼 내 집을 좋은 집을 가면 더 좋지 뭐 그래. 아 그리워 안 그리워. 하나님께 다 드릴 것 드리고 감사 감사하면서 살면서 내 집이 더 좋아지면 더 좋지 뭐 그래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분별을 못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하나님 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께서 도둑질하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면서 짐 모아봤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이단이 아니에요. 종교단이에요. 감리교. 잘 들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거 가지고 가서 집을 하나님 줘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돈 뭐 3천만 원짜리 집 지고 살래요?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를 들어요. 예, 비벼 목사님이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요. 자, 갑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요한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문이야. 시가라도 대제사장이었었어. 그 다음 대제사장이었었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제대로만 공부를 하고 나가면 그냥 세상의 감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율법학자 밑에서 교육 잘 받았겠죠. 그래서 훌륭한 대상이 되어서 정말 감언을 빛낼 수도 있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가문의 후광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해요. 주어진 것도 뒤로 해. 잘 들어요. 관어를 부으시오. 누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자기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가만히 가면 잘 들어가는 인생인데 그냥 유대인의 그야말로 민족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편안하게 대접받고 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으시면 가 얼른 관으로 거 가서 석종꿀을 그걸 흩어먹고 그냥 가죽 옷을 입고 이런 거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굶겨요? 아니면 먹여줘요? 무사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는 분. 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혹시 내가 사는 게 배척당하지 않을까? 내가 또 무시당하지 않을까? 지금 똑같은 거야. 신용대 목사가 목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교회 와서 다당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나 하나 와서 위로하고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득만 갖고 와서 따지지.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요. 여기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어요. 내 길이 바뀌어요. 내 삶이 변화돼요. 그런 거 없어. 그놈들만 이상해지는 거지. 불쌍해지는 거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테니까. 눈물 흘리며 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 가고 말 거야.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지는 거예요. 응? 끝까지 놓고 5천만 갖다 주고 장모들이 9명이 5천만 갖다 주고 그것도 책임 못 지고 아유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요. 인간이냐? 나 같은 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와.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잘 들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가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요한은 가잖아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하나님 부름에 응하잖아요.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 요한이? 시작. 끝까지 달려오잖아. 자, 우리 교회가 내가 뭐라 했어요? 기본만 지켜도 우리 교회는?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왜 저 말씀 하시는지 금방 알아요. 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고 요한이 강하게 하세요. 가서 여러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바리새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 어떻게 나오고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야? 자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 교회? 재윤 어머니 아니 맞아야 안 맞아? 아니 마음에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거? 맞춰 가고 있어요. 날마다 핑계 맞았겠다. 전혀 맞지 않아. 전혀.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 십자가에 지는 거야? 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는 그거 사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유대인과도 같이 내가 옳다고 했잖아요. 나는 믿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하고 있다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살다 가시길 바라요. 네. 정말 믿는 자답게 살다 가시고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대로만 잘 살다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
지금보다 더 잘 되게 돼 있어. 그 단계가 넘어가면, 여러분 단계 단계마다 넘어갈 때 하나님은 힘들겠지, 여러분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쓰는 힘들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고, 거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복을 받고 사는 거야. 나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돼. 자신도 잘 돼. 이게 하나님 가르치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누가? 자녀도 복을 받고, 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도 건강하고, 어? 돈 두고 살아. 왜 그 신호 쓰다가 돈 두고 살고? 물질도 얼마나 풍족했느냐? 여섯 늦게 낳은 여섯 명 애들 재산 넘겨줘도 그 나와 있었어. 그럼 재산 넘겨줄 때 부족하게 줬겠어요? 넉넉하게 줬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었지. 그런 분이 그런데 그러면 가겠어요? 여섯 명이? 여러분 생각해봐. 나가라는데, 예? 아버지가 나가래. 근데 그 자식한테 돈을 줘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잖아요, 말없이. 근데 나갈 때 그냥 여러분 조금 받고 재산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브라함 재산은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보호받고 산 거야. 믿은 대로 사니까. 무슨 여러분이 인간의 미래를 받겠다고 뭐 아이 권사님 뭐 나 어떻게 하고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야. 하나님 인생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 뭐 살고 못해. 자식의 구원도 못 시키면서 그것도 문제고. 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믿음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남편도 권사 만들어 놓고 여러분 데려가요. 아이 목사님은 장로 주겠다고 그런 걸 내가 막았다 하잖아. 내가 지금도 후회한다 하잖아. 우리 교회 장로 같으면 우리 아버님 장로가 몇 번 됐어요. 몇 번 됐어요. 아 교회 지을 때 아버지가 혼자 나서가지고 우리 집 저단 잡히고 그래가지고 나 교회 그 진거요. 믿어가지고 우리 어른과도 같이 무슨 날마다 말만 하지. 나는 여러분 보면서 답답해요. 나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가. 신앙 그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를. 나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정말 집 있는 사람들 다 가져와라.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개개인 개개인으로 좀 사채를 치고 오늘에서 좀 싸게 좀 받아가지고 좀 해가지고 우리 이자 좀 갚자. 우리 오늘 몸은 갚고 이자 좀 적게 물리자. 나 이렇게 나와야 돼.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님 다 이렇게 왔습니다. 집 문서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돼야 무슨 복을 받든지 말든지 자식으로 하지. 자기 거가 자기 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복을 주시옵니다. 복을 줄 이유가 없죠. 내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장으로 그리고 그렇게 믿을 바에 나는 안 믿어요. 나 같은 것 같아요. 난 안 믿는다. 아니 무슨 뻔뻔을 무슨 뻔뻔을 가지고 믿어요. 무슨 면목?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느 한 사람 났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났어. 그 믿음도 없는 신경범 집사가 났어는 거야. 인생을 살아볼 수 아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거 아니까. 그래도 자기 당시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 신협이고 농협이고 다
세무부도 다 이사들이고 대의원도 다 그러니까 이사, 아니 대의원은 이사들이고 다 그러니까 세무대 다 이사. 그러니까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맡겨서 얼마 받고 저기 가서 맡겨서 얼마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만 시목사 전사 아버지 장로 시키자. 난 믿어 붙일 거야. 만약에 아버지 장로를 시키면 나는 목사님 얼굴 안 보겠다. 아 시원서 왜 그래.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들 바라볼 때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몇 번 장로가 됐을 텐데 아, 목사님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아요.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요? 이소연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자기가 시간 잘 만나야 돼. 너무 믿음의 친구를 착 만나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나가지고 수연이가 이 다음에 혹시 알아 또 은퇴 있는 신용대고 찾아가서 밥 한 끼 먹자 그랬지. 배기 파줄 거야? 감사해. 인생 말종까지 살면 안 돼. 그 세상에서 바라본 말종이란 저 새끼 잡아. 인간도 아니야, 새끼들 먹어. 그래. 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 못 들어보신 분 아멘. 봤을 거야. 제대로 그랬다, 살고 가요. 아이, 나는 여러분께 진실을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믿음을,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딸. 내가 얘기했잖아. 그, 맴맞으면서, 그 얼굴 쳐다보면서도 때리는 남편 쳐다보고 있어. 어? 내가 너한테 맞아 죽으면 숨겨진 뭐냐. 그 정도 믿음을 지켜가라니.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요. 아, 세상 거 바라보고 뭐 내가 왜 살아? 그래서 얼마나 믿고 산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시켜서 그 남편 같이 천국 가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왜 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기도와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벌써 15번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쓰러진 이유도 아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집요하게 아침 새벽에도 끝나면 전해서 신목사 빨리 팔어. 그 그분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랬잖아. 우리 아버지는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 어떤 분이라. 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 그걸. 완전 노랭이.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어떤 분이 삼겼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양복을 사도 똑같은 양복 두 번. 양말을 사면 똑같은 양말 네 개. 그래서 왜냐? 나는 몰라.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가 헤어지면 헤어지는 것 같다. 다 게없는 것 같아. 그나 재산 모으지. 무슨 수로 재산 모아,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아버지를 보고 자라가지고, 지금 저는 그래요. 사다 주마. 있으면 있나 보다. 네? 없으면 없나 보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가다가 양말을 뒤져버려요. 그래서 아직 한 장짜리는 세 개가 있어, 아직 지금. 당신은 양말 갖다가 옷 아니고 여기 딱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어서 빨리 놓고 자는데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라 도대체 네? 그러다가 또 누가 갖다 줬나가 생각해 지금 급하게 갖다 주다 보니까 짝짓 갖다 준 줄 아는 제 양복의 세계 막 여러분은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양복 신발을 맞추는 걸 제가 왜냐면 그 예의라고 생각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예의야.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머리 이거 하는 거 아무 입고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언제나 사람 앞에 서 있어 나는. 그건 예의라고 생각해. 소연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치?
예의적, 나, 내가 보여줄 때 내가 예의를 탁 해서 보여준 거 우리 신순회 장로가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야. 새롭게도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꼭 올 때마다 아주 낡게 급진하게 안 해. 탁 하고 머리 착 심주고 그 다음에 착 바르고 가요. 아, 나는 변화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그 두 분, 그 신장을 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한자기 본사님, 안수 입사님, 그, 어머니하고, 두 분을 보는데, 이분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섯, 그 당시에 4시 반이 새벽에 졌었어요. 그럼 3시에 일어났는데, 3시. 일어나서, 탁, 무혹하시고, 새벽마다. 물을 끊으시고, 무혹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까지 기름을 착, 머리를 자르시고. 그리고 새롭게 오는 거야. 이야. 나는 한 번도 머리에 머리가 윤기가 안 날 적이 없어. 노인네가. 근데 그게 아주까지 된 게 그때 알았어. 아주까지가 뭔지 알아요? 맞아. 아,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을 사는 거야. 내가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흩어지지 않는 거야. 사람은 흩어짐이 없어요. 내가 남한테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구만. 그래서 내가 옷도 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여자분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다 다듬고 같이 겁진하게 막 덕여덕여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좀 어디 가면 많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다방 가면 많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올 것 찍어 발로 요새는 또 오는 목사님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은 달라진 거 없어요 목사님이 됐어 그랬더니 눈썹을 했대야 또 갔다가 아이고 우리 집사람 나보다 눈썹 배실이야 나보다 자꾸 말이야. 왜? 눈썹에 뭐가 있어서? 쉬어가요. 눈썹도 신데 나보고 그래서 그냥 꽂혀가지고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빠가가지고 꼬먹어가지고 빠지게 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아 그냥 살다 갈래. 아 심을 어떻고 꼬먹 어때야. 당신이 주위 가면 다 칠해줘. 왜? 방송에 나가니까 그때 불러. 우리 방송국에서 지금 이제 오다 갈 때 온 게 목사님 앞머리만 해도 좀 이렇게 꼬막 칠하면 안 되겠냐. 보통 다 하니까 그냥 이게 이상하다고. 이게 다 방송에 나오면 온통 할 게 보인다 이게. 글쎄 아, 우리도 몇 번 보다가 아무래도 나라도 목사한테 마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전화한테 한다고 그 정도에 까면 왜요? 목사님 왜 못하시는 거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고 교인들이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대로가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용기가지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믿음 행복하게 믿고 네. 인생 비참하게 살지 말아요. 네. 살면서 나는 최소 우리 아버지 보면서 내가 크게 쓰고 다니라고 했는데 그도 못 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안돼 그건 안돼.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받은 내 발자국
세상에 선포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헌금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네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작은 씨앗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도 심어놓으면 살아있는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갈 때 행함도 동반하며 나가며 오늘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만 듣고 다사가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시험, 하늘의 시험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이 수입을 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까지 길을 막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을 수 있어 우리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 내 영과 육 혼과 관절, 골수까지도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쪼개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역사를 통해 영광 누림을 살아가는 하늘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오는 것만큼 아버지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사망하는 것만큼 채워지게 하시고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내 동료와 친구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시문으로 거두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이고 말이고도 인생을 살 동안에 고둠이 쉬지 않아 풍요농농 풍조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어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며 어떤 광야도 우리가 두렵지 않게 여기며 변화도 두렵지 않게 여기며 우리가 복 있는 자답게 능력 있는 자답게 역사하는 자답게
아버지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다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받아 주소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고 돌아가오니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